제철주와 여주시 발전을 위해 쓰시는 이양진 시장님과 정영직회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방범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일 영상회의로 대책을 경고하고 방지에 힘쓰시고 계시는 읍면동장님과 자원봉사단체와 각급기관단체의 선제적 방역으로 여주시는 확진자 3명도 발생하지 않는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여주 시민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항구적 가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줄어들고 비가 오는 시기 또한 편중되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 여주 지역은 남한강 및 청리천, 양화천 등 큰 하천 주변에 풍부한 지하수를 활용하여 영농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지속적인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수량이 부족해지고 관정은 대형화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용수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필요하고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립 목적을 위해서는 여주시 농경지 5,541헥타에 필요한 농업용수량 및 수리시설을 조사하고 부족한 용수량 및 시설물 활용도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용수 공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여주시 농어촌공사의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기존 하천에서 보, 간이 양수장, 집수정을 통해 공급하던 농업용수가 부족해짐에 따라 수량이 풍부한 남한강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8년 백신지구를 시작으로 2020년 5월 전동기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40년까지 국내 지구 등 7개 지구를 추진하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에서도 매년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인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역을 위해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양진 여주시장님은 이에 대한 가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용인시는 농어촌공사와 2019년 경기도 최초로 항구적 가뭄 대책 수립 용역을 수행하였고 인근 이천시는 2020년 2월에 8억 원의 용역을 체결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양진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생활적 거리두기 등 완전을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십시오.